자, 계속해서 202쪽 대화 파트 Conversation B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 끊을기 하고 여러분들은 광팬이 예상하시고요. 광팬 예상. 그 다음은 광팬 칠하죠. 예상했던 것이 맞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 파악,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요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진짜로 아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칼과 지호의 대화이고요. 보겠습니다. 지호, isn't that too much? 야, 저거 너무 많지 않아?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너는 먹을 계획이니? 저거 전부를, 저거 that의 all을 eat할 예정이니? 먹을 예정이니? 어떤 뭐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칼과 지호가 어떤 음식이 있는 장소에서 지호가 막 뭔가를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칼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I'm not sure, but 불고기 is my favorite.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고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Hey, look at the campaign poster. 야, 저 캠페인 포스터 좀 봐. Think, eat, save. 생각하고, 먹고, 아껴라. 이거죠. 캠페인이 뭔가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궤도 포스터,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Think, eat, save라고 써 있나 봐요. 그때 지호가, What does that mean?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의미를 묻고 있죠. 의미를 잘 모르겠을 때, What does that mean? 하죠. 뭐딱 봐도 알겠구만 모르네요. 그랬더니 칼이 It means think first before you eat and save the earth. 그래서 그것은 이런 뜻이야. 먼저 생각하고 네가 먹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좀 하고 그리고 지구를 구하세요. 환경 보호하자는 얘기죠.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지구가 오염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Think it safe. 오케이, 그랬더니 지호가 I think I took too much 불고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불고기를 너무 많이 가져왔었다는 생각이 들어. Let's share it. 우리 함께 먹자. 공유하자. 오케이, that'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자, 이렇게 이제 식사를 쭉 하는 모양이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지호가 We ate it all. 우리 그거 다 먹었어. My clean plate makes me feel good. 나의 깨끗한 접시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오케이, 중요한 거 보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칼이 Let's not waste food from now on. 우리 음식을 낭비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I hope we can save the earth. 나는 바란다.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기를. 자, 예상되시죠? 뭐 번호가 써 있는 것도 보이고요. 번호 이외의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칼이 is that too much? 그 너무 많지 않아? Too much 이런 표현 많이 써이죠. 여기에 지금 이제 식당이니까 식당인 것 같으니까. 아니면 뭐 학교 급식실인 것 같으니까 카페테리아나 레스토랑트겠죠.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이고요. 뭐 중1 때 했던 문법적으로는 중1 때다 다뤘던 거죠. 무슨 시제 이러면서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저거 전부 다 먹을 거야? 뭐 all of that? 뭐 저거 전부 이런 표현 all of that 많이 쓰이겠죠. 저거 전부 all of that. 그리고 왜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all of those 하면 왜안 되는지 또는 뭐 all of them 하면 왜안 되는지. 결국 여기 단수가 와 있죠. 지금 단수가 와 있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수가 와 있는 이유는 여기 생략된 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 not sure. 뭐, I'm not sure는 어떤 상황에 쓰는 표현인지 그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and가 아니고 but이 온 이유. but 불공이 is my favorite. favorite 뒤에 뭔가 생략됐죠. 불고기를 쳐다보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Hey, 그랬더니 칼이 Hey, look at the campaign poster. 저 캠페인 포스터 좀 봐. 캠페인 스펠링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잘 제대로 좀 쓰기 연습 좀 하세요. Look at the campaign poster. 캠페인 포스터 좀 봐. Think it safe. 생각하고 먹고 세이브 해라. 그랬더니 What does that mean? 뎃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리고 이 표현은 자신이 잘 모르는 의미를 상대방에게 설명해달라는 어떤 요청하는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What does that mean? 저게 무슨 뜻이야? It means think first before you eat and save the earth. 오케이, 먼저 생각해라. 뭐 생각부터 좀 해라. 아무 생각 없이 좀 살지 마라. Think first 해라. Before you eat and save the earth. Save의 다양한 의미도 한번 볼까요? 뭐, save의 다양한 의미는 여기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한세 가지 정도 뜻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중기니까 여러분들. I think I took too much. 자, 여기에 생략된 말 쉽게 할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 때문에 think의 생김새와 took의 생김새가 적절한지 봐야 되겠고요. I think I took too much 불고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불고기를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oo many가 오지 못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too many가 오지 못하는 이유. 여기 too many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생략된 말과도 관계가 있죠. 여기에 too many가 아니고 too much. 뭐 too many를 써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 too much 썼고요. 그 다음에 let's share it. 이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가 뭐뭐하기죠. 뭐뭐하기 대아파트에서. 그래서 Let's share it과 바꿔 쓸수 있는 어떤 표현들의 시리즈가 있죠. Let's share it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시리즈. 그 다음에 Okay, that's a good idea. 좋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할 때, that에 대한 얘기 할 걸로 충분히 예상했죠. 상대방의 의견이 마음에 들 때. That's a good idea. 이외에도 다른 표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We ate it all. 우리 다 먹었어.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있죠? My clean plate makes me feel good.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 해주시고요. 1, 2, 3, 4, 5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주의해야 할 어떤 단어의 형태가 있죠. 어떤 단어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게 5 중에 뭔가라면 so도 만들어 주세요. so. 그래서 이 문장과 같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1, 2, 3, 4, 5 중에 다른 형식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 뭐, 나의 깨끗한 접시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나는 기분이 좋잖아. 뭐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t's not waste food. 자, 뭐, let's waste 하고, let's not waste 하고는 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not waste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waste의 반대말이 뭘까? waste의 뜻이 뭐니까? Let's not waste food. 그리고 또 뭐뭐 하기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 from now on이 보이죠. 이제부터 쭉이란 표현으로 통째로 알아두셔야 할 수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I hope we can save the earth 같은 경우에 이과의 주요 표현이죠. 이과의 주요 표현. 뭐 여기 생략된 말 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장을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저 앞에서 이것과 같은 표현, 뭐 바람 말하기 할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형광펜이 칠해졌나요? 예상했던 것들이 있나요? 자, 지호, isn't that too much food라든지, isn't that too much food? 또는 isn't that too much 불고기겠죠. 자, 그래서 저거 너무 많은 음식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카페테리아, 군의 학교 급식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호가 막 불고기 잔뜩 받아오니까 칼이,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말이고요. 자, 어쨌든 푸드든 불고기든 다 명사인데 전부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oo many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 취급하고 있는 거고요. Isn't that too much food? 너무 많은 음식 아니니? 그래서 그다음 계획 묵기죠. 계획 묵기, 의도 묵기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Are you going to eat? 먹을 예정이니고요. 그다음에 Are you planning to eat? 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 의도하다라는 동사를 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다는 동사니까 intend를 쓸 건데 근데 do you intend겠죠. 예, do가 숨어 있었으니까 do you intend고요. intend want처럼 to도 들어간다 했으니까 do you intend to eat도 되겠죠. do you intend to eat 그 다음에 뭐 do you plan to eat 이런 것도 있습니다. do you plan to eat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묻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뭐도 가능하다. Will you eat? 또 가능하겠죠. Will you eat all of that? 오케이. 어디서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 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l of that. 마찬가지로 that을 써야 되는 이유도 all of the 불고기라든지 all of the food that이 가리키는 건 불고기나 음식이고 얘들은 단수 취급하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all of those나 all of them이 아니고 all of that 하고 있죠. all of the food 이 말이죠. all of the 불고기 불고기 몽땅 다 먹을 거니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m not sure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다. 오케이. All of that은 I'm not sure는 참. 자, 그래서 I'm not sure는 뭔가 요런 뜻이니까 됐습니까? 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쓰는 거죠. 뭐 yes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이나 의도를 물어볼 때 yes나 yes I am, no I'm not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도 있겠죠. 그게 가능할까? I'm not sure, but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다는 생각, too much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But 그러나 불고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불고기 is my favorite food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뭐 단수가 오고 단수 오고 단수가 오고. 단수죠. 불고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랬더니 이제 벽에 무슨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Hey, look at the campaign poster. 저 캠페인 포스터 좀 봐. Think 포스터에 먹고, 아니 생각하고 먹고 save 해라. 자, save의 다양한 의미. 자, 일단 save the children. 뭐 save me 할때 구하다,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죠. Save me! 나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save money 하면은 뭐 저금하다라는 뜻도 있죠. 저금하다. 그 다음에 save energy 하면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절약하다. 뭐 저금하다하고 절약하다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ave the file 컴퓨터 같은 거에서 야너 세이브 했냐 뭐 파일 세이브 했냐 그래서 뭐 저장하다 이런 뜻도 있죠.
저장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store가 있고요. 선생님, store 가게 아닙니까? 예, 가게란 뜻도 있지만 저장하다란 뜻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save는 약간 지금 포스터에서 save의 의미는 이 뜻이기도 하고 이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절약해서 지구를 구합시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세이브가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 음식을 절약해서 지구를 구합시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포스터에 어떤 그림이냐에,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세이브를 쓴 이유가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터에 사용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호가 What does that mean?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건뭐 The campaign poster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캠페인 포스터에 나와 있는 내용인 Think it's safe. 그래서 What does think it's safe mean? 이 말인 거죠. 생각하고 먹고 세이브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참 멍청하네요, 지호. What does that mean? Okay, 그래서 이거는 뭐 요청하기? Explain 요청하는 거죠. Explain. 알아둬야 될 동사죠. 중이니까. 설명하다. 설명해주세요. 설명 요청. Request. Explanation이죠. Explain. 명사형은 explanation입니다. 뭐, explain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What does that mean? 설명 좀 해줘. 그랬더니, It은 the campaign poster 또는 think it's safe를 잡아왔다는 거알수 있죠, 충분히. 그 포스터는 의미한다. 생각하고 먹고 save 하라는 건 의미한다. Think first before you eat. 네가 먹기 전에 뭐부터 좀 해라. 생각부터 좀 먼저 해라. 막 음식 보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라들지 말고 어떤 점을 생각해라? 아, 내가 저걸 다 먹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란 말이죠. Think first before you eat. 뭐 접속사 before입니다. 그러면 before 같은 접속사가 사용되면 before 뒤에 있는 게 나중에 할 일이죠. 이게 먼저 할 일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before의 뜻이 뭐뭐 하기 전에니까 생각 먼저 해라. 생각해라. 네가 먹기 전에니까 이거 하고 나서 아니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나중에 먹어라. 네가 생각하기, 그러니까 먹는 건 나중에 해라. 뭐 eat later. 뭐한 후에, 네가 생각한 후에니까 after you think 해도 의미는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먹으세요. 나중에 언제요? 네가 생각한 후에란 뜻이죠. 네가 생각한 후에 나중에 좀 드세요. 그래서 eat later after you think랑 think first before you eat이랑 같은 뜻이 전달되겠고 before랑 after. 자, after가 사용됐을 때는 이게 after 뒤에 있는 게 먼저 할 일이죠. 왜냐하면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하세요가 되니까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드세요. Eat after you think. Think first before you eat. 그래서 before냐 after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이 자리에 또 엉뚱하게 think first 써놓고 이 자리에 after 써 있으면 야 이거 이상한 포스터 내용을 반대로 설명하는 거다. 여기에 after가 들어가면 먼저 생각하세요. 네가 먹은 다음에 생각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after가 있을 때 first가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해져 버리죠. 됐습니까? before, after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fter 썼을 때 같은 표현 할 때는 동작이 바뀌어야 되겠죠. after 뒤에는 먼저 할 일, before 뒤에는 나중에 할 일. 먹기 전에 생각해라. 생각한 다음에 먹어라. And save the earth. 자, 이제 save 뒤에 the earth 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save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확실하게 정해지고 얘는 구하다는 얘기죠. 포스터가 의미하는 건 먼저 생각, 네가 먹기 전에 생각 먼저 하고 그리고 지구를 구하라라는 거, 지구가 환경 파괴되는 거를 막아라라는 의미다. 자, 그랬더니 I think
뭐 10조 대생략됐고, 대생략되는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첫 번째 조건은 것을 만든다는 거고, 완벽한 문장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think 동사의 목적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생략 가능하죠. I think that I took too much. 그 다음에 대시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 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르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게이 녀석의 생김새와 이 녀석의 생김새가 말이 되는 순서인지 이걸 보고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생각이 드는 건 지금이죠. 내가 언제 너무 많은 불고기를 가져왔다?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은 불고기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야 든다. 후회한다는 얘기죠. 아, 잘못했다. I think I took too much. 과거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took은 이렇게 생기는 게 당연하고, think도 이렇게 생기는 게 당연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too much 했으니까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불고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to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to는 여기서는 뭐 또한 역시란 뜻이 아니고 너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전달된다? 부정적이죠. 너무란 뜻일 때, 뜻이 너무란 뜻일 때 부정적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불고기를 가져왔었다. 뭐 여기 뒤에다가 뭐다 먹기에는 이런 말 넣을 수 있겠네요. 예,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언제 배운 거냐? 투 용법이라 배웠습니다. It is too cold. 너무 춥다. To go out. 외출하기에는. 그래서 to go out 못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내가 너무 많은 불고기를 가져왔다. 뭐 하기에는 모두 다 먹기에는 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니까 to eat all까지만 쓰면 되겠죠. All of the 불고기니까. To eat all. I took too much 불고기. 내가 너무 많은 불고기 가져왔어. 뭐 하기에는? To eat all. 모두 다 먹기에는. 그래서 to eat all.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할수 없다라는 의미. To 용법. I took too much 불고기 to eat all. 모두 다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불고기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 자, let's share 더 불고기겠죠. 불고기를 우리 나누자. 그리고 let's share it 이 표현이 뭐하기? 제안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일단 그 중에서 뭐가 있다? Why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요? Why don't we가 있죠. Why don't we 다음에 동사 원형. Why don't we share it? 하고 물음표죠. Why don't we share it? 자, 그 다음에 shall we도 있죠. Shall we? 우리 그거 나눌래? 라는 뜻에 shall we share it? Shall we share it? 물음표. 그 다음에 물음표인데 sharing 돼야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여기 전치사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how about sharing이라든지 what about sharing? 알죠? What about sharing it? How about sharing it? Let's share it. Why don't we share it? Shall we share it? How about sharing it? What about sharing it? 제안하기 세트들. 그다음에 좋아.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라 했고요.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마음에 들때 하는 말이고요. That sounds good. 뭐 쉽죠, 이건. That sounds good. 바꿔 쓸수 있고, 그다음에 대시 가리키는 건 불고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 중에 sharing it도 되고, 그 다음에 to share it도 되죠. To share it is a good idea. Sharing it is a good idea. To 부정사 주어 또는 동명사 주어를 암만 길어봤자 해서 that 또는 뭐 it도 상관없고요. I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Sharing it is a good idea. To share it is a good idea. Sharing it sounds good. 맞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에 먹고 나서 이제 we ate it all. 그 불고기 다 먹었네. 둘이 나누니까 다 먹을 수 있었죠. We ate the 불고기죠. We ate the 불고기 all.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뭐 당연하죠. 자, 메이크가, 자, 메이크 다양한 의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메이크가 이 형식에 사용된 경우, 이 형식의 메이크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메이크가 뭐뭐가 되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becom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he makes a good 닥터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이 형식이다. 아이고, 이렇게 쓰니까 이두 번째 뜻 같네. 이 형식.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뭐 시제가 좀 어색하다. 되었다 정도가 좋겠네. He made a good doctor는 he became a good doctor. 그래서 make가 이렇게 이 형식으로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다시피 3형식 가능하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I made the cake 할까요? 그래서 무엇무엇을 만들었다. 이럴 때 3형식이죠. 그 다음에 또 4형식도 되죠. 4형식 문장.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 주자. I made her the cake. 4형식에서 형태적으로 so를 할 수가 없죠. I made her the cake. 나는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The cake. 직접 목적어 만들어줬다. So she was the cake가 안 되죠, 얘는. 그래서 5형식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케이크였어요. 이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자, 근데 이제 5형식으로 접어들면 일단 많이 쓰이는 게뭐 이거 5-1도 됩니다. 5-1도 되고 그 다음에 5-2도 되는데 5-3에 A는 얘가 할 수가 없죠. 5-3에 A는 못하고 B는 할수 있죠. 무슨 동사로 쓰인다? 사역 동사. 일단 5-1 되는 거. 뭐 I made him a doctor.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치맛바람 쐬는 엄마인가 봐. I made my son a doctor. 나는 나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자, 일단 5형식이니까 so he was a doctor가 되는 거죠. 나는 그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형식하고 4형식하고 생긴 게 되게 비슷한데, 그런데 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녀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녀가 케이크가 된건 아니죠. 근데 5-1로 쓰인 경우에 5-1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콜 AB였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 5-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I made him a doctor, so he was a doctor가 되기 때문에 so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5형식이고요. 5-2의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oddone이죠. 그래서 뭐 I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가 되죠. So she was happy. 굳이 안 쓰겠습니다. 5-5형식부터 so라고 선생님 계속 설명하죠.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So she was happy. 자, 그 다음에 5-3의 A였다면 얘가 I made her to do i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의 뜻은, 이번에 make의 뜻은 시켰다는 뜻인 거죠. 시켰다. 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죠.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얘가 일단 want나 tell 같은 경우에는 5-3의 a를 할수 있으니까 I wanted her to do it. I told her to do it.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1학년 때 배웠죠. 그런데 얘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I made her do it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이 문장이 1, 2, 3, 4, 5 해봤더니 뭐에 해당되더라? 5-3의 A가 아니고 B더라. 그래서 이 녀석의 생김새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시제와 관계없이 동사 원형으로 해. to 없는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했죠. 원형 부정사를 써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5-3의 be 형식으로 돼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so를 쓰는 문법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My clean plate makes 하면서 시제 확인하시고요. 현재 시제라는 거 확인하셨죠? 나의 깨끗한 접시가 만들어준다. 내가 뭐하, 내가 기분 좋도록 느끼, 만들어준다. 내가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어준다. So I feel good. 기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깨끗한 접시 때문에라는 말 뒤에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깨끗한 접시 때문에 because of my clean plate 하고 똑같은 의미죠. 자, 이거는 그럼 몇 형식이냐? 얘는 2형식 문장인 거죠. 왜냐하면 I am good 해도 되니까 feel 어떤 I am good. 난 좋게 느껴져. 난 좋다. 난 착하다. Because of my clean plate 때문에.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1, 2, 3, 4, 5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을 부사죠, 부사.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make a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12번. Let's not waste food. 우리 음식을 낭비하지 말자니까. 일단, not waste. waste가 낭비하다고, not waste는 낭비하지 않다니까, 낭비하지 않는 건 절약하다겠죠. Let's save food from now on. 그래서, 우리 음식을 절약합시다. Let's save food. 우리 음식을 낭비하지 맙시다. Let's not waste food.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한하는 건데, 하지 말자 제한이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why don't we를 쓰고 싶으면, why, don't에 벌써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why don't we not waste food도 가능은 하지만, why don't we save food가 좀더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Shall we save food? 같은 표현이죠. Shall we save food? 그 다음에 how about이나 what about 썼을 때는 not doing을 만들면 됩니다. How about not doing, not wasting.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거든요. 그러면 wasting에 not 넣으면 not wasting 하면 되겠죠. How about not wasting food? What about not wasting food? 도 같은 표현 자리에 제한하기, 하지 말자 제한하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통째로 외우세요. 이제부터 쭉 from now on. 자, 그 다음에 바람 말하기. I hope we can save the earth. save 또 들어가죠. 여기에 save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save는 절약하다고, 여기에 들어간 save는 절약하다고요. 우리 음식을 절약하자, 아끼자. 여기에 save는 구하다. 그래서 바람 말하기. I hope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들었는데 hope 동사의 목적어니까 생략. I hope that we can save the earth. 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한번 볼까요? 바람 말하기. 까먹을 때 됐으니까 또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I hope to save the earth 있겠죠? 써두세요. I hope to save the earth. 그 다음에 hopefully we can save the earth. 그 다음에 I want to save the earth. 그 다음에 I expect that we can save the earth. that절이니까 완벽한 문장. I hope that we can save the earth. I expect that we can save the earth. 그 다음에 얘는 좀 쓰면 어색해 보이고요. 됐습니까? 얘는 좀 학수고대하다. I can't wait to do는 조금 여기에 넣기에는 어색합니다. 됐습니까? Hopefully we can save the earth. I expect we can save the earth. I hope to save the earth. I want to save the earth.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기 끝났고요. 전체 내용 파악입니다. 아무래도 장소는 뭐 카페테리아일 것 같은데 거의 뭐 어쨌든 음식을 먹는 장소이고요. 음식을 받아오는 것 같아요. 음식을 뭐 뷔페이거나 아니면 학교 구내식당 이런 곳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음식 불고기 좋아해서 막 음식 욕심 부리는 애는 지호고요. 그걸 말리는 애는 칼이야. 칼이 먼저 지호가 또온 음식 보면 지호, isn't that too much? 너무 많지 않아?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너저다 먹을 계획 의도냐? 이제 아씨 자기도 이제 좀 그러니까 의도나 계획을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yes no만 되는 건 아니라 했죠.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아 근데 불고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불고기 is my favorite food인데. Hey, look at the campaign poster. Think it's safe? 지호가 멍청하게 못 알아듣고 What does that mean? 뭔 소린데? 칼이 막 한숨 쉬면서 설명합니다. It means think first before you eat and save the earth. 그때 지호가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I think 내가 지금 생각이 들어. I took too much 불고기. 과거에 너무 많이 들고 왔다고. 에이, 우리 나누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죠. 칼은 불고기 막 절대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행히 먹습니다. Let's share it. Okay, that's a good idea. 역시 다 먹고 나서 지호가 아, 다 묻다. We ate it all. My clean plate makes me feel good. 나의 깨끗한 접시가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칼이 아유 칼이 참 애가 좀 철이 들었네. Let's not waste food from now on. 이제부터는 쭉 음식 낭비하지 말자. 그 다음에 칼의 바람. I hope we can save the earth. 준비됐죠? 오케이, 만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하는 애는 지오입니까? 칼입니까? 칼이 먼저 얘기하죠. 칼이 뭐라 그러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계획 묶기죠. 너는 먹을 계획이니 저거 전부를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이 먼저 얘기합니다. 지호야, 저거 너무 많지 않아? Isn't that too much food? Isn't that too much 불고기? 너는 먹을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eat? Are you planning to eat? Will you eat? Do you intend to eat? Do you plan to eat? 그 다음에 저 모든 것을 all of that 단수 취급. Jiho, isn't that too much?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그랬더니 나잘 모르겠어. I'm not sure, but 불고기 is my favorite. I'm not sure, but bulgogi is my favorite. 아이고 목이야. 자 그랬더니 이봐 저 포스터 좀 봐. 생각하고 먹고 세이브해라 나오죠. Hey, look at the campaign poster. Think it save. Hey, look at the campaign poster. Think, eat, save. 그때 지호가 멍청한 얘기하죠. 저게 무슨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호가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e campaign poster mean? What does think it save mean? 그랬더니 이제 그것은 의미한다. 생각 먼저 해라. 네가 먹기 전에.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뭔 얘기 더 하는 것 같은데. 봅시다. 그리고 지구를 구하라 빠뜨렸군요. 띵크도 넣고 잇도 먹고 내 세이브를 내가 안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것 칼이 말하기를 It means think first. 언제? Before you eat. 먹기 전에. And save the earth. 이때 세이브의 뜻은 정해지죠. It means think first before you eat and save the earth.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후회하는 말 하는 거죠. 나는 현재 생각한다.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이 들고 왔다고 한 다음에 제안하죠. 우리 나누자. 됐습니까? 그래서 후회하면서 I think 난 지금 생각대로 내가 과거에 가져왔다. I took 부정적으로 너무 많은 불고기를 too much 불고기 뭐 하기에는 모두 먹기에는 to eat all. 그 다음에 제안하기 Let's share it. I think I took too much bulgogi. Let's share it.
오케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하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ood. Sharing it is a good idea. 자, 이제 다 먹었겠죠. 지호가, 아유, 우리가 그다 먹었다 한 다음에 나의 깨끗한 접시가 내가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표현. 그래서 we ate it all. My clean plate가 makes 해주죠. 누구를 미를 미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feel good. We ate it all. My clean plate makes me feel good.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 제안하기. 지호가 얘기하죠. 우리 음식 낭비하지 말자. 그다음에 바람 말하죠. 나는 바란다.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지 말자. 제안. 칼이 말하기를. Let's not waste food. 아, 참. 이제부터 쭉. From now on, I hope that 생략하고 we can save the earth. Let's not waste food. From now on, I hope we can save the earth. 이렇게 만나 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not 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보이네요. I don't know. I have no idea. Look at the poster. Well, isn't that too much? 너무 많은 이란 뜻으로 쓰여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너무 많이가 아니에요. 이건 어지신처럼 보이네요. 너무 많은이에요. 그 다음에 뭐 think it save 명령문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that mean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먹기 전에 before you eat think first before you eat. 그 다음에 let's share it 뭐쭉 나오네요. That sounds great. Share it 할때 it은 불고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y clean plate makes me feel good. 이고요. Let's not waste food from now on. I hope that we can save the earth. 그 다음 대화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versation B가 내용이 좀 많았죠. 여기는 반복되는 내용은 스킵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동영상에 할 일이 있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